안녕하세요, 이상모입니다. 안녕하세요, 헤리티지 조지아 성경이 부동산입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잔스크릭 왔습니다. 네, 잔스크릭에 55세 이상 액티브 어덜트들이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소개시켜드립니다. 아, 맨날 지나가다가 몰랐어요. 그런데 이제 가족 중에서 55세가 넘으신 분들 한 명이 계시면 여기에 사실 수가 있으세요. 어? 아이가 있으면 안 되고요. 네. 네, 그래서 거의 이제 엠티 네스터라 그러죠. 자녀분들 다 출가시키고 아니면 뭐 대학교를 갔다거나 두 분이 남으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55세 넘으시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지은 집이에요.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편의시설이 좀 있나 봐요. 동네도 그렇고. 네. 그럼 집 한번 둘러보면서 알려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집 전체가 오픈 플로어 플랜인데요. 캐비넷이 굉장히 많죠. 그리고 팬트리가 없는 대신에 캐비넷으로 이렇게 스토리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하얀 색깔로 모던하게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어서 되게 깨끗하고 예쁘고, 이제 새 집이어서 아직 주인이 한 번도 안 살고서는 파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동네에 그 55세 액티브 커뮤니티는 50만 불 넘어요, 다. 근데 이제 이 집은 50만 9천 불? 네, 나와. 넘는데 이제 조금 훌쩍 넘죠, 다른 집들은. 그런 집들보다는 좀 싸죠. 초반대니까. 그래서 듀얼 싱크 있고요. 3개 달리는 것도 처음 본다. 네, 진짜? 창문 많으니까 환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일하시면서 바깥에 보고. 또 여기 펜스 너머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산책할 수 있는 워킹 트레일이 간단하게 마담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어플라이언스랑 자재들이 다 새 거고, 네, 냉장고 이제 원하시는 거 사서 오시면 되고요. 패밀리룸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. 탁 트였다. 네. 부엌에서 버티. 네.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마스터 베드룸입니다. 그래서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턱이 없어요. 걸어 다닐 때 넘어지지 않으시게 잘 되어 있고요. 실링 팬도 있고요. 마스터 베드룸 하얀 색깔 더블 베니리.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이 넓은 워킹 클라젯. 55세 이상 집은 뭔가 좀 튼튼한 느낌이 들어요. 튼튼한 것 같아요? 튼튼하고 좀, 좀 틀려요. 아, 1층에서 일단 생활하시는데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. 화장실이랑 뭐 거실이랑 다이닝 에리아랑 부엌이랑 다 편리하게 사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.
집의 장점이 2층에 이제 또 손님들이나 자제분이나 뭐 이렇게 패밀리가 놀러 오면 또 살 수 있는 네, 그런 거주 공간이 2층에 있습니다. 계단 이렇게 폭도 좀 넓은 것 같네요, 여기가. 네. 훨씬. 계단도 나무로 돼 있어서 좋고요. 네. 올라오시면 답답하지 와. 않은 게 또 another 이렇게 리빙 에리아가 있어서 네, 오피스나 네, 소파 같은 거 놓고 무비 볼 수 있게 TV 같은 거. 그래서 이렇게 또 복도로 들어오면 방들이 사이즈가 되게 커요. 그리고 창문이 되게 크게 세 개씩 돼 있어가지고 집이 되게 밝아요. 환하다. 네. 그리고 워킹 클라젯도 방마다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이게 세컨더리 베드룸인데도 불구하고 클라젯이 굉장히 넓죠. 복도에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. 화장실도 더블 베니딜에서 좋고요. 여기 토일렛하고 텁 앤 샤워 콤비네이션. 꽤 넓은데요? 네, 화장실 넓죠. 네.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. 아, 또 있었구나. 네. 그래서 방이 다 널찍널찍하고 되게 밝아요, 집이. 그리고 여기도 워킹 클라젯이 또 크게 되어 있습니다. 어너더 베드룸 같아요. 나는 이게 클라젯 문이 이거에 달린 게 좋아요. 그 뜩 걸리는 아, 이렇게 여는 것보다 네. 네. 어. 소리가 너무 아. 그럼 여기로 이사 오세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네. 클라젯이구나. 오케이. 네, 지금 잘 봤습니다. 여기가 근데 55세 이상이니까 또 커뮤니티만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. 네.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HOF가 한 달에 네. 225불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거의 바깥에 모든 거를 다 관리하고 잔디랑 그렇기 때문에 메인테넌스 프리예요. 그래서 주인이 집 안에서 편하게 거주하시고 네. HOF에서 다른 거 야드라던가 모든 네. 커먼 엘리먼트를 다 관리합니다. 어떤 데 보니까 뭐 꽃도 심어주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꽃 사가지고 오면. 아,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럼 뭐 여기 뭐 수영장이나 뭐. 그런 어메니는 없어요. 도구파크 같은 거. 네네. 아, 네. 약간 비싸서 그런가. 네, 잔스크림. 네. 네. 여기가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, 그렇죠? 네. 동양분들 외 외국분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고, 또 맥기네스베리에 뭐, 뭐지 슈퍼마켓이랑 또 한인 식당들이랑 굉장히 가깝잖아요. 커피 빵집 다 있잖아요. 네네네. 네. H마트 잔스크립까지 한 8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또 생각해보니까 로케이션 정말 좋네. 네. 여기가. 네. 여기 여러분 로케이션 어딘지 궁금하면은 전화하시면. 네, 제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집 보여줘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